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셋째 날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버지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한날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루의 생명의 시작부터 하루의 모든 시간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때 결코 그 어떠한 우리의 소망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로부터라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아버지의 임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다룹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약속이십니까? 우리가 어릴 적 우리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든든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은 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적극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랐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신이 함께 하시고 곤란 중에 건져내시고 위험 중에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4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경험하였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극렬한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도 가시지 않으시고 또한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키시고 그들을 여전히 당신의 오른손으로 잡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것 누가 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서 4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지요. 이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바로 이 고레스 대왕을 일으키고 준비하시는 것에 관하여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고레스는 사실은 적국의 왕이고 이방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레스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언제든 당신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한 왕을 찾고 또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실은 마치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여러 해가 남아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흐려지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원하시지요. 41장 13절에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오른편은 구원의 편입니다. 확신의 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그 오른쪽에 관한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수많은 세월을 가야 수억 광년이라고 표현하지요. 이런 세월을 가야 하나님의 보좌에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 분주하고 바쁜 삶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강하게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도 보면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오른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 오른손 구원의 손을 들어서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잡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고 하는 것만큼 큰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련의 도가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종종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당신의 친히 오른손을 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지지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라고 선지자왕 51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불멸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불멸의 소망은 과연 어떠한 소망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른손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소망의 큰 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멸의 소망.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마치 요즘 같은 뜨거운 날씨 속에서라도 그런 뜨거운 날씨와 같은 큰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불멸의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임재, 바로 그 든든하신 우리 아버지, 그 넓적하고 두툼한 그 손으로 나를 잡아 일으키 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도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임재하심이 곁에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갖는 그 소망은 그분을 향한 불멸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힘있게 그리고 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